모셨는데요. 이제 바로 두 번째 경기 그레코로마니앙 98kg급 김용남 선수와 조효철 선수의 경기가 있겠습니다. 바로 이제 또 체격적인 조건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 선수들이 이번에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예, 그렇죠. 이 98kg급은 올림픽 쿼터를 따오지 못했습니다. 네. 예, 그렇지만 선발전을 통해서 선수 어떤 최고 선수를 가려야 되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경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우리나라가 유독 경량급에서 강한 모습 보였지만 이제 중량급에서도 분명히 발전하는 모습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는데요. 예, 이 두 선수도 비록 쿼터는 못 따왔지만 네. 국내에서는 전국체전이라든가 각종 대회에서 1, 2등 하는 선수입니다. 지금 그렇죠? 몸이 가볍죠? 날렵하게 네. 들어갔습니다. 네. 조효철이 2점을 가져갑니다. 저런 경우는 이제 상대방이 업어넘기를 시도를 했지만 상대방이 가슴으로 매트에 떨어졌습니다. 네. 등으로 떨어졌으면 4점이지만 예, 가슴으로 매트에 떨어졌기 때문에 2점이 득점됐습니다. 그렇죠. 지금 역굴리기 또 2점을 득점을 해죠. 그렇죠. 다시 한번 역굴리기 다시 한번 힘겨루기가 계속됩니다. 예. 계속해서 흔들어가고 있는데요. 김용남 선수가 지금 팔이 잡혔어요. 그래서 방어가 되지가 않고 있습니다. 네. 예. 지금 홈 코너에 김용남 선수고 청 코너에 조효철 선수인데 테크니컬 폴선을 그렇습니다. 예. 8대 0 되겠습니다. 8대 0 그레코로마니앙은 이제 8대 0에 8점 차가 나기 시작하면 테크니컬 폴로 경기가 종료가 되는데요. 그렇죠. 자유형은 예, 10점 차이가 나면 테크니컬 폴선이 되겠습니다. 조효철 선수가 8대 0으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청 코너와 홈 코너 조효철 선수 8대 0 경기 종료. 1회전과는 또 다른 양상으로 이 두 번째 경기가 펼쳐졌습니다. 네. 이 순간적으로 잡고 나서의 옆구르기 힘이 좋았다는 것이 바로 그 과정에서 바로 8점까지 가져가는 장면이 있었어요. 네. 자, 이렇게 된다면 두 번째 경기 그레코